스탈리시즈는 3개의 큰 미니게임을 통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보이스 레슨이라던가 댄스 레슨, 연기 레슨 같은 것들이 있죠. 이후 캐릭터들은 매번 스테이지에 서서 곡을 고르고 멤버들을 골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스테이지 퍼포먼스를 벌이게 되는데 이거는 간단한 리듬게임의 반복입니다. 스탠리 시즌에서는 캐릭터들을 성장시켜서 각각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스탠리 시즌은 한 달 단위로 주어진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지키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이 화면을 보려면은 지금 메뉴에 스케줄이라는 지점이 있고 거기서도 바로 안 보입니다. 다시 한번 오더라는 지점에 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이 스케줄이 내가 지금 전체 날짜에서 어느 정도 와 있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28일까지 있는 달이 있고 30일까지 있는 달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게임에서 그걸 확인할 수 없고 현재 날짜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게 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스탠리 시즌은 일반적인 컬렉션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이 이렇게 뭐 전대처럼 모여서 이 그룹에 대한 행동이나 혹은 이제 설정들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이 캐릭터들에 대한 개별 정보를 현재 유닛 에디터 화면에서 볼 수가 없고 아이돌 매니지의 전체 메뉴에서 다시 프로필에 들어가고 그 프로필에서 캐릭터를 봐야만 해당 캐릭터들의 상태나 전체 이제 성장 제한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이제 스킬 창이 있는데 여기서 전체 목록을 누르더라도 얘가 전체 제한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 현재는 그 중에 얼마 정도 채 있고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스킬 트리를 이제 해금하면서 제한치를 올라가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VI 파라미터의 성장 상한의 개방 이제 700에서 1020으로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문제는 이걸 모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훈련하지 않는 창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제 유닛들을 선택을 해서 스테이지에 나갈 때 그 스테이지의 경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에서는 이제 보컬이 강해야 되고 어떤 지점에서는 비주얼이 강해야 되고 댄스가 강해야 되고 같은 것들을 이제 이 그래프를 보여주게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선택한 그 파티원들이 어떤 정도인지를 상세적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별도의 파워창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452, 326, 24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향이라고 되어 있는 지점의 그래프와 다시 한번 또 이 부대의 평균치에 대한 지점이 뭐 이런 식으로 350, 350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내가 지금 선택한 파티들은 얼마나 강하고 얘네들은 어떤 경향이 있고를 이제 판단을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한 거에서 지금 평균치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50이라던가 평균치 비해서 플러스 50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내 선택된 파티를 기준으로 숫자를 보여줬다면 훨씬 더 직관적이었을 겁니다. 음악마다 이제 멤버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 멤버 설정이 굉장히 좀 비직관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노래는 전체 지금 약 29명의 캐릭터들 중에서 5명밖에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애들은 존재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캐릭터들이에요. 이 메뉴에서만큼은 필터링이 가능하긴 한데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필터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5명이니까요. 이 게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게임기용 게임으로 먼저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굳이 맞춰서 이제 키보드 옵션을 주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자를 칠 때는 손의 범위가 가동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이 손바닥을 강제로 이제 크게 벌린다고 하더라도 어른 손으로도 모든 키보드를 다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게임 기 컨트롤러의 경우 얘기가 달리죠. 애초에 버튼 자체도 이제 20개 정도의 버튼 정도가 제한이 있고 그 하단에서 안에서 한 손에 대부분의 버튼들이 한 손에 닿습니다. 이 게임은 애초에 굉장히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키의 조합을 누르지 않으면 이제 진행이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키보드 설정을 아무리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키 설정 예를 들어서 선택해야 되는 게 G, X, C, V, B입니다. 왼쪽 하단에 있어요. 스페이스바 이쪽에 있는 거죠. 동시에 스페이스 알기를 쓰려면 I키와 이제 O키를 눌러야 됩니다.
합동기를 써야 된다. 갑자기 방향키가 나와요. 위키를 누른 상태로 이제 뭐 왼쪽 오른쪽을 해가지고 캐릭터를 바꾸고 그 상태에서 다시 I키를 눌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키보드 화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심지어 키가 매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스 레슨에서는 H, J, K, L 이런 식으로 좌우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여기서는 W, D, A, S에 H, A, K, L 이런 식으로 또 쓰는 게 달라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 레슨에서는 H, A, K, L로 또 이게 겹치는 지점이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손이 한 손으로 이제 이 모든 키를 누를 수 있을 리도 없고 그래서 두 손을 써야 되는데 두 손 자체가 굉장히 멀리 움직여야 돼요. 심지어 갑작스럽게 QTE라고 하죠. QTE 액션처럼 갑작스럽게 뭔가를 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에 게임기 컨트롤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가 좀 불가능한 지점들이 자주 생겨요. 타이밍이라던가 혹은 잘못된 키를 눌러가지고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고 훨씬 불편한 거죠.